9월 24일 화요일 중학교 3학년 쪽지 시험 예고입니다. 예, 5과의 문법 사항에서 문장으로만 가겠습니다. 예. 요 세 문장 다 볼 테니까 시험 준비하세요. 요 세 문장. 5과의 요 세 문장. 그 다음에 요 문장. 그러니까 21페이지에 세 문장, 22페이지에 한 문장. 5과의 22페이지에 한 문장. 23페이지에 한 문장. 6과로 갈게요. 6과도 비슷하게 그렇게 가봅시다. 6과의 요 세 문장. 6과의 20페이지의 세 문장. 그리고 21페이지, 6과의 21페이지에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되겠죠. 필기까지 쓰세요. 필기사항 얘기해 주실 거예요. 5분 이따 시험 봅니다. 30분에 시험 봅니다. 9월 24일 중3 쪽지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5과고요. 5과 21페이지. 5과 1번. 너는 해양한다. 계속해서 파악을. 얼마나 많은 돈을 네가 쓰는지 한 달 동안. 너는 계속해서 파악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돈을 네가 쓰는지 한 달에. 이거 본문에 나오는 문장인 거죠? 같은 뜻의 단어 다른 거 쓰시면 틀렸다고 합니다. 똑같이 써주세요. 14단어요? 다음 2번. 페이서들은 대개 가진다. 깃발들 혹은 풍선들을 나타내는 그들의 완주 시간을. 페이서들은 보통 가진다. 깃발들 혹은 풍선들을 보여주는 그들의 완주 시간을. 미션 임파서블 표시해 주시고요. 찍고 단어 적어 주시고요. 여기에 ing 형태 들어가죠.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바로 쳐 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 그들은 중요하다. 선수들만큼. 관사 잘 쓰세요. 그들은 중요하다. 선수들만큼이나. 그들은 중요하다. 그 선수들만큼이나. as, as로 영작해 주시고요. as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표시해 주시고요.
알려줄 수 없어요. 네, 하나만 쓰세요. 그들은 중요하다. 그 선수들만큼이나. 아, 두 개 써있구나. 전치사로 영작해주세요. 접속사 쓰셨으면은 그게 접속사라고 표시만 해주세요. 애즈가. 다음 2번. 6과 1번인가? 6과 1번. 파리는 뭐뭐 파리는 그것의 위대한 박물관들 때문에 유명하다. 파리는 파리의 위대한 훌륭한 박물관들로 유명하다. 박물관들 때문에 유명하다. 위대한 훌륭한 본문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형용사 쓰시면 돼요. 다음 2번. 사람들은 물었다 그에게 어디에서 그가 구했는지 그 각오를. 사람들은 물었다 그에게 어디에서 그가 구했었는지 그 각오를. 시제 관련해서 필기해 주시고요. 의문사 관련해서 또 필기해 주셔야죠. 본동사 몇 형식인지 쓰시고 문장 구성 성분 표시해 주세요. 마지막 3번. 그 테이블은 모든 판매상들이 꿈꾸던 것이었다. 꿈꾸는 것이었다. 그 테이블은 모든 판매상들이 꿈꾸는 것이었다. 관계대명사 관련돼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필기해 주시고요. 선행사 관련된 필기도 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원인지 불인지까지 적어 주시면 됩니다. 시험 여기까지 볼게요. 자, 이 9월 26일 날 목요일 날은 불당증은 휴강이고요. 당연히 남인 오세요. 학교 자료 가지고 오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한 명 데리고 해야죠. 그 다음에 10월 1일 날은 이게 우리가 원래 수업받던 본 수업이 들어가서 이 학교 시험지와 예 그거가 접니다. 이제 그 330제 그리고 능률복화 가지고 오세요. 그거 갖고 오면은 이것저것 적해줍니다. 그리고 이 마더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있죠. 마더텅이 다 안 끝나서 마더텅 듣고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원래 최영쌤하고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최영쌤이 내일 회의해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어디까지 이제 공부,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날 시험 끝나면 토요일 월요일 해가지고 네가 화요일날 와가지고 시험 볼 거 준비 다 공부해갖고 오라고. 자료는 받았을 거 아니야. 미리 핸드아웃 같은 거 지금 시험 기간 안에서도 지금 진도를 계속 나간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 가져와가지고, 아니, 별거 없어. 그냥 다음 주 화요일에 와서, 저 몇과 공부 다 했으니까 시험지 주세요 해가지고 시험 보면 된다고. 그전에라도 혹시 자료 필요하면은 최연사한테 얘기해가지고 받아가시고 해서 토요일, 월요일 날 해가지고 화요일 날 와가지고 2주 정도 하고서 다시 또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야 되거든. 일정이 그래요, 니네가 학, 그, 저기, 뭐야. 그니까, 그렇게 할 거니까 2주 정도는 빨리 맞았던 걸 더 빨리 떼고 해서,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아마 기말고사가 11월 뭐 중순에 끝난다고 치면, 그때까지 마더텀 끝내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워낙에 기말고사가 쉽잖아. 어렵다 그러는데요. 아, 객관식으로 나오는데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다 그래. 그리고 실제로 또 자기가, 막말로 자기가, 이, 뭐, 이 자사고니 뭐 이런 특목고 같은 데 가지 않는 학생은 어떻게 보면 내신이 되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인 학생들은 지금이 기회 아니겠어? 빨리 그거 마더텀 해결하세요. 그 빨리 해결해가지고 본 수업 11월 중순에 다시 시작해가지고 2월 말까지 쭉 달려갈 때 바로 와가지고 뭐 마더텅이 덜 돼있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바로 그냥 본 수업에서 330제니 능률복하니 모의고사니 영작 고등 영작책이니 이런 거를 하다가 2월 말이 되는 게 너한테 유리해. 실제로 얘들아 은성아 네 누나가 지금 몇 학년이냐? 고3이지. 그 은성이 누나가 그 중3 겨울에 12월 달인가 연락이 와가지고 은성이 수업하기 전이야. 그래 고 잘하는 애들 한 3, 4명 4, 5명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걔들이 11월 중순인가 언제쯤 왔나요 그랬을 거예요.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그래 와가지고 2월 말까지 뭐였냐면 마더텀 끝내고 갔다고요. 마더텀 끝내고 모의고사 한두 번 풀고 뭐 이렇게 하다가 300세 좀 건들고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니네는 걔네들보다 훨씬 일찍 오는 거 아니야. 지금 마더텀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뭐 월본고가 됐건 불당고가 됐건 복좌고가 됐건 청고가 됐건 그런 데는 막말로 어떻게 따지면 기말고사가 엄청 중요한. 물론 여기 기말고사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또 기말고사 굳이 시험 준비 안 해도 되는데 이러면서 놔버리면 그거 되게 안 돼 얘들아. 얘기했지 그거.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뭐하래 이러고선 안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망치고선 학교 자퇴한 애가 있어. 거짓말 아니야 얘들아. 그런 일 벌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 시험 보는 것도 꼼꼼하게 준비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면 마더텀을 빨리 해결하시라고요. 이 얘기를 11월 중순에 누구는 아마 바로 이 팀에서 나랑 같이 고등학교 레벨 수업 계속 들어가고 누구는 예, 누구는 아마 마더텅 더 해야 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다 얘들아. 그거 다 끝내고 나랑 같이 한 두세 달 능률이고 뭐야 모의고사하고 이거 하다가 들어가는 게 아마 너한테 유리할 거야. 이 수업이 이상하면 니네가 여기 오지 않지. 계속 다니지 않지. 이상하지 않은 수업에서 왜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걸 네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걸 안 하고서는 고등학생 돼가지고 연락하지 마세요.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전에 어떤 학생이 뭐 자기는 어느 학교 갈 건데 뭐 팀이 만들어집니까 이런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서 그게 너가 지금 어느 학교 갔는데 막말로 천고 복자 아니면 천안여고 북일여고 요 정도는 아마 미달이 될 가능성이 있죠. 일반적으로 그래왔으니까 나머지 학교는 어디가 미달이 보통 다 오바예요. 그거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얘기하면서 내가 니네한테 뭐 이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판단하셔서 해야 돼요. 또 하나 그때 얘기하려다 말았던 건데 아이러니한데요. 지금 천고 2학년은요 중학교 때 나랑 수업했던 애가 한 명도 없어. 나랑 수업했던 애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빠져나가서 나랑 수업했던 애가 하나도 없는데 천고 2학년 팀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막말로 너네로 치면 내년 2월달 1월 말에 발표가 나잖아. 2월달 막 이때 연락 온 애들이 기존 팀이 청고팀이 돼가지고 한대니까 저도 청고 가는데 이래가지고 또 그 아는 애가 같이 오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애들이 이래저러한 이유로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중학교 때 수업을 제대로 안 한 애들로 지금 청고 2학년이 되는데 되게 이상하진 않아요. 또 애들이 또 열심히 하니까 또 청마반이고 뭐 이러니까 뭐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주 깊게 들어간 문법은 하질 않은 상태인 건 확실해요.
마더텅이 안돼 있으면 청고 2학년이야 1학년 애들 거 뭐 불단고도 있는데 교재 보여주면 보여주고 했잖아. 마더텅에 있는 거 쓰고 있다니까. 마더텅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였다. 마더텅 지금 시험 끝나고 나서 화요일에 와가지고 여러 과를 시험 보고 빨리 해가지고 2주 정도 하고랑 최대한 많이 하고 그리고 다시 기말고사 돼가지고 다시 여기 들어오고랑 들어왔을 때 다시 할 때 그때 또 마더텅 하시고 하셔서 웬만하면 11월 중순부터 마더텅 보강받는 거 안 하는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정도 얘기하고요. 화요일 날 시험자고 해가지고 다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아마 능률하겠죠. 능률 할 텐데 330 이런데 확인해보고 영작이니 뭐 이런 것들은 내가 그때 해가지고 얘기해 줄 테니까 시험 같은 건 없으니까 그냥 오시면 됩니다. 아마 피자를 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자를 먹을 가능성이 큰데 이게 좀 안 좋은 게 지금 여기서 본 수업이 아니고 최 선생님하고 하는 대로 가는 애들은 피자를 못 먹잖아. 상황을 볼 텐데 그래서 화요일 날 그러면 이 그날 1학년 2학년 전부 다 피자 사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학년 먹을 때 몇 시 5년이네? 최 선생님 할 때? 7시. 그럼 그 중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때 피자 먹을 거 있을 테니까 그때 한 조각씩 먹으면 되니까 너무 야속해 하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다시 모였을 때 사줄까 했는데 그건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서 화요일에 다 같이 피자 먹고 해쳐버리게. 아우 막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고요.